로터파크. 로터파크? 어, 냄새! 어, 냄새! 올라! Soy Terrícola y me llamo Miki. Hello, ich bin der Erdnussmensch-Tabea. 지구인 럭키입니다. 반갑습니다. 털 관리하시나요? 네? 털? 갑자기 털... 털 얘기부터. 저는 관리하죠. 모델을 하다 보니까 관리 무조건 해야 돼요. 저도 원래 여기서 재무 안 했었다가 한국 와서 너무 한국 사람들이 계속 와 신기하다, 와 여자인데 털이 많은 것 봐, 이랬더니 이제 재무 하게 됐어요. 원래 전혀 안 그랬었거든요. 원래 그 생각도 없었어요. 약간 아, 여기 털이 좀 많구나 그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피부가 하얗는데 털이 약간 머리색처럼 갈색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보여요. 해봤거든요. 전체? 생각만 해도 아프다. 아픈 거는 참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에 한 달, 두 달 동안 다시 머리색이 자르잖아요. 옷을 입을 때마다 몸에 풀 날 줄 알았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제 그 트리머기가 있어요, 면도를. 단계별로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5. 그래서 딱 모양을 내고, 이거는 면도 칼로 살짝 이렇게 쉐이핑하고, 여기 딱 하고, 여자가 아침에 준비한 시간을 제가 5분도 걸려요. 진짜 신경 많이 쓰시네요. 네, 네,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일을 안 하면은 산타클로스 같아요, 그러면. 진짜 이렇게 얼굴에 덜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나라에 갔을 때는 인식이 어때요? 뭐예요? 일단 여자는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여기부터 쫙 네. 다 해요. 여기도 남자는 조금 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자연스럽게 다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고 막 한국에서 이거 잘 하잖아요. 이거 할 때 근데 한국 와서 유럽에서는 아예 안 해요. 한국에서는 겹털 이런 말도 있고. 겹털? 처음 들어봤어요. 겹털? 겹드랑이 털을 줄여서 겹털. 아, 처음 들어봐요? 네, 겹드랑이 털. 겹털파크. 겹털파크? 그거는 아마 겹털이 엄청 많이 나오는 그게 아닐까? 겨울. 땀 많이 흘렸을 때? 워터파크. 아, 맞다. 워터파크. 겹털파크. 겹털파크? 겹털파크. 어떻게 쓰지? 야, 너 겹털파크 났네. 이렇게? 열렸어. 열렸어? 너무 나쁘다. 왜냐면 이게 어떤 분들은 엄청 막 땀나고 하니까 약간 워터파크처럼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근데 나무 그게 왜 놀려? 너무 나쁘다. 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연예인들이 뭐 어디 뭐 하다가 오빠는 겨드랑이 난 안 밀었어. 겨털파크 그거 가지고 놀래요, 사람은. 불쌍해요, 놀림 당하는 사람들. 인도 사람이랑 비교해 봤을 때 덜 걱정해도 될 것 같은 게, 자연스럽게 덜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데이트를 한다. 근데 상대가 겨털이 무성하다. 절대 아마 그게 탑 10 안에도 안 들어갈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겨드랑이 덜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에서 남자가 여자 겨드랑이 덜 봤을 때 왜 놀라요? 그게 왜 어떤 부분? 털이 있는 건 괜찮은데 젖어 있으면 약간 축축하는 거 보고 왜 그렇게 놀라는지 그게 진짜 신기해요. 근데 왜 굳이 제모하는 거예요? 제모 안 해도 돼요. 네, 안 하면은 괜찮고 눈치 안 보는데, 저는 남자친구 생기면은 다리 관리랑 겨드랑이 무조건 최초에 조금 많이 신경 쓰는 편이에요. 오늘의 리뷰컷. 오케이. 주세요. 고개 거다. 어? 난 여기 진짜. 이거는 뭐예요? 왁스 스트립스? 왁스 스트립스. 이거 독일 거 같은데? 아니구나. 스페인 거네. 그래? 아, 진짜? 스페인. 이거 제일 신기한 거 같아. 이게 약간 한번 열어볼까요? 레이저인가요? 엄청 헤어드라이어처럼 생겼는데. 아, 맞다. 헤어드라이어. 우와, 선글라스? 아, 이거를 쓰면은 전 세계 털이 안 보여요. 어, 더럽다. 더럽다. 있다. 어떻게 해요, 이게?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야 돼, 일단. 아, 이렇게 문질러야 돼, 이게? 네. 어디다가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어느 부분 붙여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동그라만, 위에 하지 말고. 네. 여기. 다 한다고? 아, 나 하나만 할 줄 알았어. 하나, 둘, 셋. 정말.
두 개. 아, 나 이거 안 한다고 했잖아. 어땠어요? 어땠어요? 많이 아팠어요? 아니 첫 번째 해야지. 하다 마는 게 뭐예요 이게. 아. 그냥 바로? 응, 어, 바로. 쫙. 이야. 시작해야 돼 이게. 왜 그래? 원래 여자 딸이 제모할 때도 쉐빙폼 쓰는 게 좋아요. 여기는 약간 크림 같은 거 이미 발라져 있으니까. 아~ 뭐 만약에 이거 지금 딸이라면 네네.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 바로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안 아파요? 하나도. 아 근데 하면은 조금 더 덥고 다시 이제 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느낌이 난대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두꺼워지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왜 오늘 제가 무슨 채무 전문가 됐어요 오늘? 네, 어. 자 오늘 토기 채무 선생님 사배한. 오 와우. 어. 근데 그걸 한번 보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 진짜 이거 써본 적이 있어요 이게? 저는 없어요. 친구가 써보고 있는데 되게 좋다고 들었어요. 효과 같은 거. 제모 받아본 적 있어요? 네, 생각도 없어요. 일단 이거 한번 쓰고. 파란 불이 들어오면. 이렇게. 아 재밌다 이거. 어 근데 보면 안 돼. 보면 안 돼요. 아 근데 우리 다른 데로 가야 되죠. 자 이렇게 피부에다가 딱 이렇게 덤에는 어? 여기 바람 불 들어왔죠 여기. 이게 지금 인식하는 거예요. 아 빨리요. 하나 둘. 어? 아무 느낌 안 나는데. 아무 느낌 안 났어요. 아무 느낌. 했어요? 진짜 한 거예요. 자, 얘가 봤을 때 1단계라서 이게 여기 갈수록 한번 높여보자. 하나, 둘, 셋. 어, 파란 풀이 왜 안 들어와? 어, 왔다. 아니, 뭐예요? 아팠어? 냄새는 좀 최악이다. 얘가 봤을 때 여기는 털이 많이 없어서 여기는 털이 좀 있어서 이 털이 있으니까 단내가 난 것 같아요. 제모 제대로 안 했으니까 털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전 이거요. 이거? 네. 뭔가 이쪽이 손이 가요 저도. 저는 장기적으로 이거 더 좋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털이 이제 덜 나게 해주니까 더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서로한테 해주는 게 더 재밌어요. 리분, für die Umwelt und für eine länger dauernde Harnentfernung empfehle ich dieses Gerät hier. Was macht heute? 어, 처음 들었다. Good job. God bless you. Thank you. Let's go, 이태원. 멕시코 친구 한 명이 여기 산 지 되게 오래됐는데 관용이 나오는데 할 줄 아는 게는 친구들아. 파티하자. 친구들아.